경대승은 허승의 뒷모습을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허승, 네, 니놈의 짓거리를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야. 한편 도끼 제작을 끝낸 대장장이가 이의민을 찾아가 말했다. 의뢰하신 무기를 완성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의민은 크게 만족하였다. 괜찮네. 이거면 경대승이 목을 베기에 부족함이 없겠군. 근데 작은 도끼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웬 것이냐? 이건 하나 사면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작은 도끼도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민은 새로 마친 도끼를 들고 경대승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100명이 넘는 도방군사들이 사무만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의민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도끼를 들어보이며 소리쳤다. 경대승이 나와라. 오늘은 내하고 사생결단을 내자. 그러나 경대승은 그곳에 없었고 군사들의 부장 하나가 와서 물었다. 뭡니까? 뭡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동네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사병 집단들이라 하지만 천하의 이 금강야차도 못 알아본단 말이까. 조물애기들하고는 볼일 없으니 경대승이 나오라 해라. 그 말이 도방군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어중이 떠중이라니 여기가 어디라고 겁없이 혼자 와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뭐? 느냐? 경대수이도 내한테 반말 줄이더니 이젠 졸개들까지 나를 우습게 보네. 오냐? 내 오늘 너거들부터 모조리 도둑내주마. 큰 도끼를 어깨에 걸친 이의민은 먼저 허리에 찬 작은 도끼를 냅다 던졌다. 도끼는 날아가 그대로 도방군사 하나의 머리에 박혔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도방군사들도 그 장면을 보고는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의민은 죽은 병사에게 걸어가더니 박힌 도끼를 빼내었다. 또 누가 덤빌 끼고? 나름대로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선 최고의 고수라 자부하던 도방군사들이었지만 이의민의 그 모습은 너무나 두려웠다.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있는데 부장이 나서 명하였다. 겁먹지 마라. 놈은 혼자다. 한꺼번에 덤벼 놈의 목을 베어라. 병사들은 이의민을 둘러싸 포위하고 창각칼을 내질렀다. 이의민이 큰 도끼를 휘저으며 맞서니 또 몇 명의 군사들만 죽어나갔다. 그러자 싸움 소리에 놀란 나머지 도방군사들이 모두 달려나왔다. 이의민은 금방 100여 명의 군사들에 포위되어 홀로 싸우게 되었다. 그쯤 되자 아무리 이의민이라 하더라도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은 더 늘어나는 데다 무게가 엄청난 도끼를 휘두르니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이에나 무리에 몰려있는 한 마리 사자 같았다. 놈이 지쳤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먼저 이의민의 목을 베은 자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다. 어차피 자존심을 상한 도방병사들은 그 말이 아니더라도 이의민을 죽여야 했다. 정신없이 몰아세우는데 경대승이 나타나 큰 소리로 호통쳤다.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장군, 이자가 도방에 쳐들어와 장군을 욕하고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우린 없이 살아도 의리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군사들인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자의 목을 베어야겠습니다. 이의민은 나와의 결투를 위해 단신으로 이곳에 왔다. 그런데 백수십 명이 한꺼번에 공격하여 이의민 하나를 죽이는 것이 무슨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 되겠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에 도방군사들이 주춤했는데 이의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덤비라. 먼저 조물애기들을 다 쓸어버리고 경대승이 니놈의 목도 베어줄 것이다. 경대승이 말했다. 지금 나와 결투를 한다 하여도 그대는 이미 지쳐있다. 돌아가서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오는 것이 어떠한가? 이의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웃기지 마라. 너희 따위 잡졸들을 상대하는데 뭔 체력 회복식이나 필요하겠느냐? 내 여기서 너와 결판을 낼 것이다. 내 비겁하게 지친 호랑이를 죽였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남자 대 남자로 싸우려면 정정당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에 다시 오너라. 그쯤 되자 이의민도 더 이상 고집만 부릴 수는 없었다. 슬그머니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렸다. 오냐, 내 다시 올 것이니 딱 기다리고 있어라. 이의민이 돌아서 가자 도방군사들이 보내주려 하지 않았다. 경대승이 엄하게 명하였다. 그냥 보내주어라. 도방의 존재를 몰랐던 이의민은 집으로 돌아가서야 큰일 날 뻔했음을 알았다. 자신도 우선 가병들을 무장시키고 배치하여 혹시 모를 경대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이의민이 느낀 신변의 위협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몇 명의 가병만으로 방어했다는 것은 이 시기 무신들이 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두경성이 찾아와 도방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일러주었다. 내 자네와 힘겨루기를 하며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모양이네. 아무래도 자네의 가병만으로는 도방의 무사들을 당해낼 수 없을 듯 싶네. 잠시라도 몸을 피하는 것이 어떤가? 무슨 소리? 나는 홀로 만 명을 당해낼 자신이 있는 사람일세. 그런 내가 그따위 도방구사들을 무서워하겠는가? 뭐 선택은 자네의 몫일세. 나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귀뜸해 주려 이렇게 온 것이네.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네. 하지만 걱정 마시게. 한편 허승은 경대승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벼슬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문신, 무신들 할 것 없이 친분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로비를 한 끝에 결국 태자의 호위대장인 태자부 지휘별장 자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권력을 얻은 허승은 경대승의 우려대로 이후로부터 군인의 초심을 잃어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궁전 뒷벽에서 술을 마시고 불량배들을 불러모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방향무인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곁에는 늘 김광립도 함께하였다. 백성들은 나 허승을 모르고 경대승만 칭송하는데 그거 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어찌 경대승이 이를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네. 누가 뭐라 하여도 자네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구나. 허승은 이인자라는 꼬리표에 항상 마음의 짐이 있었다. 그런 그가 권력을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경대승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명종이 경대승을 불렀다. 폐하, 신을 찾으셨습니까? 오 경대승, 내 요즘 큰 근심이 있는데 그대 말고는 이 일을 의논할 사람이 없구나. 말씀하시옵소서. 허승이 자꾸 동궁전 뒷벽에 불량배들을 불러모아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니 짐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런 일은 사람을 보내 따끔하게 혼을 내면 될 일이지 무엇이 걱정이란 말입니까? 허승은 자네와 더불어 정중부로 척결한 공신인데 짐이 어찌 함부로 대하겠는가? 나는 허승이 두렵고 무섭네. 경대승은 어이가 없었다. 그는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왕권이 강해지고 문무귀족들의 힘이 약해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신념에 따라 벼슬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얻었던 전답도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왕의 그릇이 이 정도이니 경대승은 적잖이 실망하였다. 폐하, 폐하 뒤에는 신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사옵니까? 이제부터는 잘못하는 신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러서 혼을 내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목을 벨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지침도 그리 생각은 하는데 다른 의논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신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경대승이 궁을 나오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아,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 과연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 맞는가? 며칠 후 도방의 리더급 무사가 찾아와 말했다. 우리 무사들이 이의민을 벼르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저희를 이끌고 이의민을 죽여주십시오. 경대승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다. 나라에는 법과 절차가 있는데 원한이 있다 하여 창칼을 들고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내 폐하와 상의하여 그를 탄핵할 것이니 기다려라. 도방 군사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우리 군사들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알아서 할 것이니 군사들이 경건망동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주어라. 경대승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곧바로 신복을 불렀다. 너는 이 길로 이의민의 집으로 가서 내가 곧 갈 것이라 전하여라. 결투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기니 할 말이 있어 무기 없이 홀로 갈 것이니 안심하라 일러라. 다음날 경대승은 이의민을 찾아갔다. 간단하게 말하마.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도방군사들이 벼르고 있어. 지금 그대의 목숨이 매우 위태롭다. 경주로 가거라. 거기 가서 얼마간 있으면 조용해지지 않겠는가? 이의민이 언짢은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단호히 말했다. 네가 가라, 경주.
경대승이 한숨 지으며 고개를 젓더니 이내 나가버렸다. 유희민이 부하가 와서 말했다. 경대승을 그냥 보내실 겁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로잡아 목을 베십시오. 저자는 나를 믿고 무기도 없이 홀로 왔는데 내가 군사를 움직여 목을 벤다면 천하가 나를 비웃을기다. 그냥 보내주어라. 그날 밤 이희민은 밤새도록 경대승의 말을 곱씹어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들 지순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경주로 갈 기다. 가설들을 모두 깨워 준비토록 하여라. 갑자기 경주는 왜 가시려는 겁니까? 나와 함께 거사를 일으켰던 이희방과 정중부가 모두 죽었다. 내가 이대로 개경에 남아있다가는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나야 내 한몸 지키는 것은 염려할 것이 없겠지만 식구들이 걱정이구나.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기다. 내 고향 경주로 가서 다시 시작할 기다. 이의민은 그렇게 경주로 가버렸다. 이의민이 사라지자 도방군사들의 살기는 한풀 꺾여들었고 조정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종이 경대승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허승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구나. 경장군 어찌하면 좋겠느냐? 경대승이 한숨 지으며 답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끔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목을 베시라고. 내 허승 앞에만 서면 손발이 떨리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경장군이 허승을 좀 꾸짖어 주시게. 한동안 명종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던 경대승이 체념하듯 답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소장에게 맡기시옵소서.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네. 이번에는 조정일을 의논하는가 싶어 경대승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소장이 나서 해결하게 싸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애척 명춘이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요즘 통 밥을 먹지 않는다. 자네는 젊은 장수이니 젊은 여인의 마음을 알 것이 아닌가. 어찌하면 그녀가 밥을 먹겠는가. 경대승은 절로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다하다 이제 소장이 명춘이 밥 먹는 것까지 해결해야겠습니까? 소장, 이만 물러가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가며 자신의 이상을 꿈꾸었던 경대승은 현실의 허약한 왕을 보니 일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마음은 곧 분노로 이어졌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도방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지금 당장 허승을 잡아오너라. 허승 자구를 추포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지금 당장 잡아와라. 얼마 후 허승이 끌려왔다. 경대승이 무섭게 꾸짖었다. 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어찌하여 동궁전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허승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대꾸했다. 내 태자 전하의 호위대장으로서 그곳에서 노래 좀 불렀기로서니 어찌 내게 일이 대한단 말인가. 궁에는 폐하께서 계시고 태자 전하께서 계신데 자네가 황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리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오죽하면 폐하께서는 자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다. 그 말에 허승이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못난 임금이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자네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을 했나 보구나. 지금 폐하께 그 무슨 망발인가? 경대승, 꿈 깨시게. 지금의 폐하는 자네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네. 차라리 나와 함께 새 임금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이 어떠한가? 감히 지금 내게 역모를 하자는 것인가? 내 당장 네 놈의 목을 베어 이 나라 황실과 사직을 구해야겠네. 어찌할 텐가? 관직도 없는 자네가 감히 태자부 지휘 별장인 나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못할 것도 없지. 경대승은 칼을 뽑고 허승에게 가더니 그대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군사들은 깜짝 놀랐다. 정말로 목을 베리라고는 허승은 물론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허승뿐 아니라 김광립도 도중에 경대승을 만나 죽임을 당했다. 그날 이후 도방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경대승 또한 옛벗을 죽였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말로 잘 타일렀으면 될 일을 내가 미쳤지. 내가 그날 미쳤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정중부가 찾아왔다.